나는 25번. 아니, 뭐, 이게 뭐좀 반영이 들어갔지. 반영이 들어갔다고 해서 뭐 이게 뭐가 어렵나 싶긴 했는데. 그러니까 최대한 50이고 공차 정수라고까지 알려줬으니까. 어차피 내가 SN의 그래프는 두개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겨 먹고 여기가 0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차 음수라면은 이렇게 생겨 먹으면서 여기가 0일 건데, 야, 첫째 항이 50이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 그림이겠지. 1일 때 함수값이 양수여야 되니까. 아, 물론 선생님 여기가 1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좀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러면은 공차는 확실하게 음수인 것 같아.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고, SN의 그래프야. TM 말고. 얘가 0이고 1일 때 양수니까 1이 여기쯤 있을 거 아니야? 절대값 TN이라는 건 결국은 다시 이거를 내가 접어 올린 그래프가 될 거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 원래 얘가 SN이야. 이게 SN이고 절대값 올려버린 게 지금 TN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뭐라고 써있냐면 17이 최대라는 거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칭축이 17이라는 얘기는 못해. 얘가 뭔지는 몰라. 근데 근처에 17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16이 여기 있고 17이 여기 있을 다음에 18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있어도 되고, 물론 대칭축이 17이어도 되는데, 그때 확인을 해보면 공차가 정수가 아니게 나와. 그러니까 축이 당연히 17일 수도 있는데 이때는 공차가 정수가 아니게 돼. 그럼 당연히 니네가 이걸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 근데 확인 안 해볼 거잖아. 그러니까 허수특을 하나 더 추가하면 확인을 하라고, 네가. 안 그러면 이거 푸는 의미가 없으니까 축이 17일 때 일단 확인을 해보고, 내가 그것까지 다 보여주면 풀이가 또 길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아무튼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하는 건 뭐냐면, 이 SN의 그래프가 떠 있을 때 SN의 그래프에서 A, 원래 A의 부호를 결정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여기에 만약에 16이 있고 여기에 만약에 17이 있어. 여기 함수값이 S16이고 여기 S17일 거 아니야. 근데 S17에서 S16을 뺀 것이 뭐야? S17에서 S16을 뺀게 뭐야? 이게 A17이잖아. 근데 내가 이거를 17 빼기 6으로 16으로 딱 나누는 순간 어차피 분모는 1이라서 나눈 게 아니니까 결국 A17을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면 알겠지. 이걸 다시 째려보면 알겠지만, 야, 요 기울기가 A17인데 이게 음수일 수밖에 없고, 이렇게 연결해 이 기울기가 A18인데 이게 양수, 이거 반대지. 양수고 음수일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A17과 A18의 부호가 반대라는 거겠지. 근데 내가 생각해봐. 공차가 지금 무슨 수야? 음수잖아. 공차가 음수면 당연히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일 수밖에 없을 건데, 그럼 공차에 대해서 정수라는 조건이 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분식하는 방향 빨리 가 이기면 얘는 50 더하기 몇 되겠어? 16D가 되겠지. 그런 다음에 얘는 50 더하기 몇 되겠어? 17D가 되겠지. 이게 음수다 딱가 이기면은 이걸 만족하는 D가 마이너스 3이 나와. 그러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 답이 끝났지. 그러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D가 마이너스 3이고 A가 50인 등차수열의 SN을 니네가 가 이기면 마이너스 2분의 3n 제곱에다가 더하기 2분의 103n이니까, 야, 여기서 다시 확인이 되잖아. 축이 17은 아니라는 게. 그럼 이제 얘가 tn이 tn 플러스 1. 그러니까 이게 뭐 한다는 거야? 감소하기 시작하는 맨 마지막이 언제겠냐를 물어보면, 얼마인지 확인을 하면 되겠지. 근데 뭐 확인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 얘는 0이라고 가 이기면, 결국은 3n 제곱 빼기 103n이 0이 될 테고, 그럼 그게 얼마겠어? 3n 제곱이 얼마야? 103을 3으로만 나눠보면 되잖아. 나누면 339에다가 13에 3, 4, 10이니까 34점 자가자가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쨌든 33이 여기 있고 34가 여기 있을 수밖에 없고, 다시 그러면 33이랑 34둘 중에 하나가 답일 거 아니야. 그럼 35일 때 함수값이 얼마인지 정도만 얘네가 확인을 해보면 된다고.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35가 이런 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데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35가 이렇게 있으면은 내 생각을 봐. 여기에 있으면은 어? T34가 크겠어? T35가 크겠어? T34가 더클거 아니야. 근데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거 확인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이거 끝까지 한번 나눠보면은, 대충 이렇게 해도 돼. 3, 4, 12에다가 나머지 10이니까 34.3이잖아, 여기가. 근사값 때리면 여기 34.3이라고. 아이씨. 여기가 대충 34.3이라고. 그럼 여기가 0.3이니까 0.7만큼 여기 35가 더 위에 있을 수밖에 없겠지. 그럼 이렇게 되니까 마지막 n 값은 몇이겠어? 33인 게 확인이 된다.